시작했어 시작했어 시작했어? 찍혔어 찍혔어 시원하 시작했어 진짜? 어 진짜 시작했네 어, 진짜 시작했네 어 왜 이렇게 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늦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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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들 자 채팅창을 켜고 어 양장세미 씨 좀 더 들어보세요 카메라 좀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세민이가 읽어줘 그러면 이렇게 아 좀 이렇게 돌려 아 죄송합니다 소리 꺼주세요 다들 네 반갑습니다 자 준서가 인사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희망을 노래하는 더웨일즈입니다 하나 둘 셋 더 웨일즈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저희 뭐 일단 수다를 좀 떨어볼까요? 일단은 댓글창 다 읽으실 수 있나요? 예 저 읽고 네. 있어요 댓글창 다 읽으면서 약간 한 명이 읽어주는 거 좋을 그게 좋지 않을까? 바로 오케이, 오케이. 다 보고 있습니다 예. 아, 전 끄겠습니다 저도 끄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읽을게요 그럼 예. 잠시만 일단 핸드폰을 충전합니다 뭐야 아이고 보자 보자 어디 보자 넌 다음에 보자 기훈이 형 팔 팔 괜찮네요 네 너무 좋아요 진짜요? 네, 네. 진짜 괜찮아요 양장 양말 빵꾸? 보여요? 양말에 구멍 났어? 안 돼요 이게 석훈님 머리 자른 거 귀여워요 아 감사합니다 기르고 있습니다 너무 짧게 잘라서 한경이 귀여운 짓 하네 의도된 건가요? 예 잠시만 이게 충전이 안 되네 저거 꼽아 긴 거 없어? 없구나 아 중간에 안 되면 제가 보겠습니다 아 나도 배터리가 케이스 때문인가? 소리는 잘 들려요? 소리 잘 들려요 여러분? 다 같이 뭐 하다 오셨나요 오늘? 저희 이제 여러 가지 회의를 했죠 앞으로 밥 먹었죠 작업도 해야 되고 갈비탕 하나?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야기할 게 많죠. 이렇게 다섯 명 모여서 처음이잖아. 네, 라이브 킨 게 처음이라서 이야기할 게 정말 많습니다. 일단 왜 안 돼 이거? 아이, 멋진 날이네요. 멋진 날이죠. 네. 무슨 멘트인가요? 네가 beautiful day. 네. 오늘 대략 몇 시간 예상하시나요? 정해진 건 없는데 일단 제가 정해놓은 건 다 해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진산이 들어왔네요 와 안녕하세요 왜요? 저희 일단 뭐 그 애니멀 저희 얼굴 맞추기 참여해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41분이 당첨이 되셨어요. 와. 네. 41분이 당첨이 되셨는데 이제 당첨자를 좀 확인해 볼까요? 네. 핸드폰에 있는 건 아니겠지? 그렇네. 그렇다고 한다. 점점. 아,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네. 자, 보내는 거 없어. 아, 컴퓨터로 못 보나? 카톡에 있잖아, 카톡에. 아 내가 올렸어? 네가 형이 올렸을 걸? 진짜? 네가 올렸어? 아니 제가 아 형이랑 너무 친해지는 바람에 자 언제부터 그런 사이가 됐어? 우린 항상 그렇고 그런 사이지 있을 걸요 아마 형이 사진 되게 여러 41 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진은 올려줬는데 그게 다 이름이 있었나? 아이디가 생각보다 적은 숫자네요. 41분이요? 네.
아, 생각보다 많이 틀리셨어. 그렇죠. 네. 저희가 좀 헷갈렸나 봐요. 저희는 뭐 의도하고 찍은 건 아니라서 티가 많이 날 줄 알았는데. 맞아요. 바로 맞추실 줄 알았는데. 네. 맞추신 분이 그래도 41분이나 계시니까 저희가 좀 재밌게 이제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게 저한테 있다, 있다. 있어요? 다 아이디도 있어요? 어, 41명인가? 어? 어? 그 정도 되지 않아? 많은데? 이게 너무 고용량들이야. 자, 진행 좀 해주세요. 저 사진 확인할 동안. 잠깐만. 예. 여러분,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42개. And you? 아, 42개. 오케이. 어, How was your day?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요? 오늘 몇월 며칠이냐고요? 무슨 진대? 오늘 11월 7일입니다, 여러분. Lucky 7. 이남생. 좋아요. 진행 좋아요. 계속 진행해 주세요. 예. 자, 서울예대 합격 소감 말씀. 오. It's very. 아, 오케이. 있어. It's a very glory. 이남생. Very glory to God. 영어를 정말 잘하네요. Yes. I live abroad for a few years. 소감이 어떠셨어요? 어, 일단은 말이죠. 어, 정말, 정말 surprise. 남쌤. So surprise. 너무 놀랐어요. 정말 기대를 안 했는데. 아, 정말. 이게 주님의 힘인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건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응원해주세요. 이제 기훈이 형이 한 말이 있죠? 네. 내가 뭔 말 했는데? 뭐라 그래? 한겸이 합격하면 못해 가겠다. 네. 나는 예스! 난 떨어질 줄 알고 얘기한 건데. 네, 그렇게 예스! 말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기훈이 형이 또 저희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면 하니까. 의리가 있는 말을 하면 지켜요. 그렇지. 그쵸? He promise. 아, 얘네도 같이 가기로 한 거야. 오티가 다 오티가 다가옵니다. 한겸이가 오티를 갔는데 선배들이 쫙 와주면 얼마나 든든해. 그쵸? 예. 환경이 바로 왔어, 근데. 그치, 친구 못 사게 형들이랑 놀아야 되고. 이제 내가 친구들이 나도 갈래 이러면은 형들 오는 줄 알고. 어, 아니야. 오지 말라고. 아니야, 우리 안 보기로 했어. 근데 일단 저는 기훈이 형은 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제 다 같이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예. 좋아요. 네. 어, 좋다고 했어요. 예. 녹화. Everybody. Evident. 괜찮겠어요? 아니요. 어, 근데 진짜 그 그림이 궁금하긴 하다. 한경아, 근데 우리가 그 가르쳐준 게 도움이 됐나요? 우리 레슨 쌤이 많이 붙었죠. 도움이 안 됐나 보네요. 네. 아이 알겠습니다. 가르침 받은 거 문제 하나도 안 나왔어. 야, 그게 있었기 때문에 다. 된 건데 또 그 말을 그렇게 하는. But, teaching me and saying this is that, this is that, this is this. Very, very gave me power. 컨셉을 잘못 잡는. 그래서 아주 열심히 노래를 했답니다. 덕분에. 형들이 또 1차 때는 2차 때였죠. 저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이제 저를 이제 보러 와주셨잖아요. 그렇지. 너무 감동이었어요. 확실해요? 네. 그렇게 감동같이 안 보였는데. 어, 진짠데? 아, 진짜로? 기억나세요? 나오면서 형님들! 망했습니다! 형님 망했다고 하고 너무 잘 봤어. 이게 지원자가 거의 1,000명 되지 않아요? 어, 제가 알기로는 남자가 800이었나? 700? 여자가 1,000? 아니다. 아니 근데 뭐 다 여자 남자 다 합해서 한 2,000. 어, 진짜? 2,000명 중에 3명에 든 거잖아. 아, 2,000명 중에 6명에 든 거죠. 6명이야? 네. 합격자가 6명. 예, 예. 아, 그러면. 와. 대박이네. 근데 딱 6위였을 수도 있는 거네. 그쵸. 그쵸. 간당간당하게. 어, 근데 6위도 어딥니까? 이제. 우리는 6위? 아, 예. 아, 6위. 하필, 하필. 왜 하필? 아, 등수 중요하지 않아요. 어, 등수 중요하지 않지. 네. 결국은 그 결과가 중요하지. 그치. 왜냐면? 이번엔 등수가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지. 나중에 꼭 교수님께서 그 등수를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일단 저희 41분을 찾았어요.
좋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단 그냥 추천 뭐 사다리 게임 이런 거 하면 재미없으니까 일단 좀 색다르게 게임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어떤 게임을 할까요? 뭐 아까 얘기 나온 게 뭐였죠? 무슨 아이언 그라운드? 아 자기소개. 프라이팬. 프라이팬?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해보셨어요? 프라이팬? 네. 이거 그쵸. 이건가? 아 그거는 근데 좀 심화 버전인데. 아 그럼 난 이거 4번 원래 4번 보통 4번이야. 이거 4번인데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음악인이니까 7박으로 한번 1 2 3 4 1 2 3. 아 네. 거기까지 하면 너무 어렵고 이걸로 가. 하나 둘셋넷 아, 이렇게 이걸로 1 2 이렇게. 그러면 석훈 오 원장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1 2 양장 하나 둘 셋 넷 양장 여섯. 하나 둘 셋 넷 양장 여섯 이렇게 하지. 박수 칠 때 양장을 해야 돼. 네. 이거 드러머한테 너무 유리한 게임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냥 하자. 그냥 원래 해보자. 네 번짜리로 해볼까요? 네 번짜리로? 일단 네 개로.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규칙을 얘기를 해야지. 아, 근데 우리 이거 게임이랑 추첨이랑 연관 지어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설명해 볼게. 아, 그래? 잠깐만 기다려. 자, 기다려. 자. 자, 봅시다. 자, 저희가 41분의 당첨 이제 정답자분이 계시기 때문에 41분을 저희가 이제 팀을 나눌 거예요. 41분을 이제 몇 분씩 나눠야 되는 거죠? 5분으로 나누면? 8.2? 그니까 맞죠? 5등분 할 순 없잖아. 그니까 그니까 8명씩 하고 한명 아홉. 한명은 뭐 아홉. 8, 5, 40 한명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저희가 8명씩 분배를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당첨자분들을 저희가 이제 나눠서 팀을 맺어서 이긴 사람이 뭐 전부 다 할래요? 8명을 할 만하지 않나요? 8명? 커피 싸. 그럴까? 그리고 맞아요. 이긴 사람은 안 내고. 좋다. 네. 그렇게 해서 아, 본인 그 그룹 있는 사람 다 쏘기. 응, 다 쏘기. 근데 진 사람들이 쏘기. 아, 오케이. 좋은데요? 당첨자랑 별개로? 당첨자 중에. 어? 어? 그게 당첨, 여기가 당첨자분들. 네, 그러니까 41분 그쵸. 중에 이제 저희가 8명씩 나눠서 팀을 정하는 거예요. 네. 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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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9분, 8분 이렇게 해서 이제 이긴 사람이 생기겠죠. 우승자가 이제 계산은 안 하되 이제 이긴 사람의 그 팀에 소속된 8명이나 혹은 9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 기프티콘을? 네. 그분들에게 우리 진 사람 4명에서 뿜빠이해서 기프티콘을. 좋습니다. 아~ 오케이? 좋습니다. 자, 야, 이해 못 하셨대. 근데 약간 벌칙 같잖아. 정리가 안 된대. 벌칙? 그게 벌칙 아니야? 우리가 돈내. 그러니까 근데 그게 벌칙이 아니잖아. 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벌칙은 또 따로. 아 그럼 이긴 사람이 할까요? 응. 이긴 사람이 하지. 이긴 사람이 다 써요? 그럼 게임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가? 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임합니다. 저는 쏘고 아니, 싶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해 아무도 이해를 못 하죠. 이해를 못해. 다시 설명해 줘. 자. 자, 저희 레슨노트를 켜고 그려보세요. 자, 저희 41분의 당첨자분이 계십니다. 잘 보이나? 자, 뭐 선이 그거에 잘 안 보인다. 8분 이렇게 계시죠. 총 앞에서 41분이 계셔요. 이해되세요? 자, 41분의 당첨자분이 계시죠? 저희가 8분씩, 그리고 한 팀은 9분을 이제 저희가 배분을 할 거예요. 한 멤버씩. 준서, 한겸이, 기훈이 형, 석훈이 형, 양장.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합니다. 이렇게 분배를 해놓고 저희가 게임을 해요. 이긴 사람이 쏘는 걸로? 콜? 콜? 오케이. 자, 저희가 그래서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게임을 해서 이긴 사람이 여기
지금 분배한 리스트를 이제 분배를 할 거예요. 여덟 분 이제 저희가 만약 준서가 이겼다 그러면 준서가 이 여덟 분한테 기프티콘을 쏘는 겁니다. 그렇게 추첨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여러분?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 되셨대요? 건의 사항 있습니다. 네. 한 번에 다 하면은 이제 너무 빨리 끝나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여러 번 해가지고 네. 두 명씩 가서 진 사람이 그러니까, 쏴도 된다는데? 아니 뭐 그거는 뭐 그렇게 해도 되지만 네. 여러 번에서 그러니까 16번 이렇게? 아니지. 그러니까 총 뭐 8분 아니면 총 10분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한 명이 이겨서 한 명이 8명을 다 하면은 나머지 이제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약간 아쉽잖아. 그러니까 게임을 여러 번 할 수 있기 위해서 토너먼트 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준서가 이겼어. 그럼 준서 팀 안에서 두 명을 뽑아서 드리고 형겸이가 또 이겼어. 그럼 형겸이 거기 안에서 또 드리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너무 어렵나? 모르겠다. 일단 해봅시다. 엄청 이해됐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석훈이 형 말은 이제 게임을 여러 번을 해서 이긴 사람이 이 여덟 분 중에 다시 추첨을 해서 두 분을 드리고 그리고 이해되셨대요? 이해 오케이 오케이. 야 오늘 토론 방송 일단 합시다. 일단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일단 게임을 하자. 아, 어떻게 드릴지를 설명을 해야 우리가 배분을 하고 게임을 할 수가 있어. 8 8 8 8 8 9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일단 나눕니다. 일단 나눌게요. 네. 자 저희 팀을 나눠볼게요. 당첨자분들 상첨자분들을 일단 적어볼게요. 네. 자 진행해주세요 여러분. 자 당첨자들을 적고 있어요. 자 이제 당첨자분들이 저희 개개인의 팀으로 소집이 되는 겁니다. 얘가 슈퍼맨들 같은 거예요. 제 팀 되실 분? 8인조로 만드는 거예요. 8인조와 9인조 한 팀 이렇게 해서 저희 그 순위전 할 때처럼 이렇게 저희가 프론트맨이 되어서 싸워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커피를 사드린 커피? 기프티콘 머시기 머시기 뭐 드리는 거예요. 한겸이 그 원픽이 뭐였죠? 밴드 원픽이 누구였죠? 원픽이요? 네. 드림팀이 뭐였죠? 누구였죠? 드림팀. 드림팀이요? 네. 아, 진짜 누구 좋았다.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누구 좋았다. 기억이 안 나요. 좀 생각하고.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누구냐 너? 나 기억이 안 나. 왜 한겸이 그거 아무도 못 들어본 것 같아. 그러니까. 나 누구 좋았더라? 갑자기 기억 안 나는 척하네. 우리 중엔 없구나 일단. 그래 그러니까 곤란해하지. 그치 그래. 아니 다들 우리 나도 없었잖아. 나 뽑은 사람 있어? 없어. 그거 같은 거지. 없어. 고민을 안 한다고. 그래 나는 생각이 안 나가지고 미안해할 필요 없어. 아니 안 미안해. 아니 다 나 뽑았는데 왜 미안해. 이 이름 다 쓰냐 너 지금? 어떡하지 그럼? 야 이렇게 하면은 너무 오래 걸려. 이거를 저희가 고르죠. 아니 고르지 말고 자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 순서 정해서 뭐 해서 처음부터 88889 그래,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알려드려? 우리가 그냥 저희가 각자 적죠. 자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냥. 보여드리면서 읽을게요. 자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만 알 수 있어요. 앞으로 무슨 팀인지 자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갤러리 순서대로. 자 갤러리 순서대로 할 거예요. 순서대로, 네. 자 첫 번째 그 순서 누구 팀인지 정하자. 첫 번째 양장해. 오케이 양장. 제가 저 몇 명 할까요? 아홉 명 누가 할 거예요? 여덟 명 하자. 아홉 명 지원자. 제가 한 명 할게요. 오케이. 와우. 자 마이 뮤직 센스 님이에요. 마이 뮤직 센스. 마이 뮤직 센스. 예 마이 뮤직 센스. 제 팀인가요? 네. 오케이 제 팀 제가 책임지고 이겨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모폴리탄 님. 코스모폴리탄 님 그리고 4 언더바 1 ST 님. 4 언더바 1 ST? ST AST 님. AST. 그리고 머스크 타드 님. 머스크 타드. 오케이, 제 팀입니다. 그리고 LKI인가요? 이거 읽을 수가 없어요.
이분 아이디 이렇게 공개해도 되냐는데? 안 되나? 아 근데 뭔가 그분들 계정 개인 계정인가 그런가? 야, 우리가 따로 드리는 게 낫지 않나? 야 이거 꺼! 꺼! 아 진짜? 아 그 공개되는 거를 안 원하지 좋아하실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러고 그런데 태그를 했어 우리를? 아 그런 거? 그러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태그되면 자기 팔로워한 사람만 그래. 볼 수 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짬이 드러납니다 자 그냥 하죠 다 쏠까요 그냥? 아니다 그러면은 네. 네 아무것도 뭐 할 수가 없는 그냥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뽑자 뽑아도 뭐 누굴 뽑았다고 말도 못하는 거야 아 아니, 뽑는 정도는 할 수 있지 아 뽑아서 어 그분은 그냥 안 알려드리고 소수니까 아 왜냐면 그분들은 소수니까 근데 우리 40명 다 얘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40명 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몇 명 우리 한 명씩 뽑아가지고 기프트는 드리고 이거 끝내자고 굳이 게임 하지 말고 네 오케이 어. 그러면 뭐 번호 뽑기를 해야 되나요? 게임은 그냥 따로 하죠. 그리고 그래요. 눈 감고 누르고 나오는 거 나오는 분을 뭐 하던 거 해야죠. 아 그렇게 할까요? 예. 오케이. 좋은 생각이에요. 공개해도 되는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깔끔하지요? 소수는 공개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아 뭐 아, 공개를 괜찮다고 하시면 마음이면 다 공개하는 것보다. 아. 맞나요? 오케이. 넘버링 그래 넘버링을 하자 넘버링 아, 좋은 의견 숫자를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정해갖고 아 좋은 의견입니다 네. 좋은 의견입니다 퍼펙트 완벽한 소통 방송이네 나 근데 그게 봐봐 배워야 돼 1부터 8까지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넘버링도 생각을 해봤는데 네. 누구를 응원할지 그냥 보는 거지 아 그쵸 그래 그냥 보자 그럼 네, 하자 오케이, 뭘, 오케이. 뭘, 그러면 뭘 1에서 8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에서 8 나와 지금 형님 아, 그 순서, 그 갤러리 안에 네, 그 순서대로 1에서 8, 5에서 5에서 거기 나 이렇게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일단 1, 8, 8, 16, 것보다. 16, 24 이렇게 네 숫자 제가 그러면 9번까지 I am ground 이름부터 정합시다 과일 할까요? 토끼 할까요? 뭐 할까요? 각자 별명 있죠? 별명으로 할까요? 네 별명 뭐예요? 저요? 감자 근데 이거 이름 양장세민으로 하면은 양장세민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 이름으로 하자 이름으로 기훈이 형도 천둥그름 이렇게 아 그러면 네가 쉽네 감자니까 그러네 우리 다 감자 샤감으로 하자 샤감 샤프감자 네 글자로 할 거예요? 두 글자로 그냥? 두 글자로 아니, 양장 뭐 그렇게 하십시오 응? 이름으로 그냥 이름으로?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4개씩 아아아아 I am ground 자기소개 아니요 기운 아 기운 이름으로 일단 오케이 I am ground 자기소개하기 나는 양장 나는 아, 기운 석훈 아 오케이 난 감자 오케이 다시 왜 감자야 이거 왜 하는 거야 아 오케이 아, 자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넷 I am ground 자기소개하기 나는 양장 나는 기운 나는 석훈 나는 준석 나는 한겸 오케이 간다 I am ground 정수를 시작 한겸 넷 한겸 기운 셋 기운 준서 하나 준서 양장 셋 양장 석훈 다섯 이러면 진 거지 어 그치 오케이 이렇게 한 판인가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쓰리아웃 할래요? 아 탈락 탈락 끝났어요 그럼. 네 탈락. 아 그러니까 이거 게임 한번 다른 거 더 해야. 아 이겨야 되는. 아 그렇네. 네. 아이 아쉬워라. 자, 아 잠깐 그게 아니고 어? 아니지. 어? 아니지. 뭔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한 명씩 떨어지고 만약 석훈이 아, 최후의 승자가 이기면 이기면은 그 이 승자의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 걸 우리가 내야지. 또 달라졌는데 그게 아니야? 아까 우승자가 기쁘게 사기로 한 거 아니었어? 아 그런 거야? 뭔가 잘못됐어 안돼 우리 우승자가 기쁘게 사기로 했잖아 아 그럼 우승자가 기쁘게 사는 걸로? 안돼
어떻게 할래요? 정합시다. 정합시다. 어떻게 할래요? 진 사람이 사는 게 나아. 진 사람이 사는 게 낫는 거 나을 것 같아. 진 사람이 사는 거? 그럼 어. 난 졌잖아. 끝? 게임 끝? 아니지. 진 한 명만 안 되는 거지. 이긴 최후의 1인. 우리 아까 그 저녁 메뉴 정할 때 같다. 우리 밥 먹기 전에도 맨날 이러는데. 자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빨리. 나 지금 진짜 혼란스러워. 어떻게 할래요? 너 카메라 안으로 들어오래. 어떻게 할까요? 오케이 그러면 아 그러면은 게임을 좀 여러 개 해서 점수를 많이 딴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 그래 진 사람이 사네. 진 사람. 오케이. 어. 오케이. 예. 뭐죠? 이것도 하고. 예. 일단 해본 탈락. 오케이. 여기서 그러면 1점을 여기서 얻는 그러니까 이긴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긴 사람이 1점을 얻는 거고. 그러니까 이긴 사람이 사는 건가요? 결국은 점수가 1점이 사는 거예요? 아 일단 잠시만 우리 끄고 다시 하자. 일단 꺼봐. 일단 꺼 다시 하자. 그냥 이건 쉽잖아요. 이긴 사람이. 그러니까 이긴 사람이 사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게 아 그럼 합시다. 선택을 하면 돼. 선택을.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아, 그렇게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긴 사람 전화기예요? 아 그러면은 아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더 있는 거죠. 게임이 더 있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지금 예 지금 했다고 친 게 아니고. 아 다시 해요 그럼. 아 그래요? 오케이. 다시 해서 아니, 다시 네. 한국 제가 일부러 졌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한번더 네. 어. 오케이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아하. 아, 이긴 사람 제외 나머지 얘들아 너무 힘들대요. 그래 이게 내 생각에는 이거는 그냥 뽑아야 될 것 같아. 게임하지 말고. 아니 봐봐. 이거는 왜냐면은 이거는 그냥 빨리 이거는 빨리 우리 뽑기로 뽑고 그래 일어난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었단 말이야. 아니 일단은 우리 일단 이건 뽑자. 일단 뽑고 두 명씩 뽑자. 두 명씩 뽑아서 기프티콘 드리는 걸로 개인적으로 드리고 우리 게임 컨텐츠를 따로 해서 따로 하자. 네. 그게 나을 것 같아. 네. 어. 오케이 그래요. 어 그게 나을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뽑고 DM 드릴게요. 아, 뽑고 네, DM 드리는 걸로? 네. 뽑고 DM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9시에 다시 시작하네. 오케이, 오케이. 아, 우리 정리하다가 다시 시작하자, 까봐. 그렇게 해도 될까요, 정말로? 게임은 그냥 따로 하자. 오케이, 오케이. 자, 그렇게 두 분씩 뽑아. 일단 두 분씩 뽑자. 그럼 두 분 뽑은 다음에 네. 이게 해가지고 딱방 때리기. 근데 게임을 따로 일단 질문이 있는데 따로. 그럼 어떻게 뽑죠? 그거를 아 그 나 뽑나요? 방법이 있어. 그거 방법이 네. 있어. 어떻게 뽑죠? 그러니까 세민이 앨범에 그게 당첨자 네. 있잖아. 그러니까 빠르게 넘길 테니까 스톱. 아 이렇게 넘길 때 넘길 테니까 오케이, 넘길 오케이. 때 스톱 하면은 그분 당첨자 여기서 뽑아요? 어 여기서 뽑는 거죠. 아 그럼 당첨자한테 이제 못 보여야 되잖아 당. 아니 당첨자는 보여줄 수 있지. 아 보여드려요? 당첨됐으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 오케이 괜찮죠? 네. 합시다 리허설까지 보여드리는 더 웨일즈입니다. 자 해볼게요. 네 아, 빨리 넘기면 되는 거죠 그냥? 네, 네. 우리 석훈이부터 뽑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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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빨리 넘기면 좀 불리한 숫자가 있지 않을까? 1번이 넘어가 버리니까 아 1번은 스톱할 수도 있는 거지. 아 그런가? 어 그건 본인 자유. 약간 그러니까 어? 이렇게 속도를 자 준비 자 잠깐만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쵸. 아니야. 아니야. 그쵸. 어, 이렇게 할까? 어, 그거 괜찮아. 오, 좋다. 그, 한번 보여드리시죠. 이렇게.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빠르잖아요. 제가 끝까지 끝까지. 이렇게고. 그래, 끄고. 자, 갑니다. 어, 어떻게든 하자. 어. 네. 저도 누가 뽑나요? 네. 예, 두 개 뽑을게요. 아, 근데 예. 아, 새로운 의견이 또 나왔어. 아, 예, 뭔데요? 그냥 1번부터 41번까지 네. 번호가 있으니까 네. 번호를 얘기하는 걸로.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 여기 네. 저장되어 있는 번호를 그게 얘기하는 걸로. 제일 단순하지. 아이디 모르니까. 자, 먼저 네. 얘기하세요. 자, 석훈 씨 얘기합니다. 저 먼저 얘기해요? 한 명, 네. 한 명, 한 분 두 명, 두 명. 두 명? 어, 두 명 쏘는 걸로. 저는 그러면 10번. 10번. 네. 10번이랑 3, 4, 5, 6, 7, 8, 9, 10. 오케이. 10번. 네. 자, 일단은 네, 일단 10번이랑 25번. 이거 좋아요 누를 수 있어. 아, 그래? 아, 여기 위에 하트. 저기 위에 하트. 즐겨 찾기. 자.
몇 번? 그리고 25. 25. 11, 12, 2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오케이. 25. 와. 자, 이렇게 두 분 당첨. 보여드려요? 일단 말씀드리자. 너가 읽어. 네, 제가. 너가 커트로 읽어. 읽어 되나요? 네, 네. 이거 들려드려야죠. 그러니까 억지합니까? 네, 네. 들려줘. 그 그러니까 하. 어, 어. 그러니까 이제 세 글자니까 뭐 땡 뭐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모르실 아. 것 같은 거. 어, 그냥 근데 이제 어차피 이렇게 DM을 드리는 거. 아, 그렇지. 드리면 되니까. 네. 언더바 H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언더바 H. 언더바 H. 더 얘기하면 돼. HA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 언더바 HA. 언더바 HA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다음 와. 두 번째. 저희 각자 상품을 다 다르게 하나요? 각자의 개성을 담아서.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럼 다르게 다르게. 각자의 개성을 담아서 저희 이제 다 다르게 표현을 해볼게요. 네. 언더바 없고 DYN님. 아 DYN 네. D 예? DYN. DYN님 다이나믹님 자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기훈이 형 해볼까요? 네네네. 네. 자 번호 말씀해 주세요. 나 1번. 1번 오. 오. 아 이거 내가 하려 했는데 41번 41번 오 끝과 끝. 끝 네 갑니다 오케이 누구시지? 잘 기억을 해야 되지 저는 잘 써놔야지 1번 누구시냐면요 형이 소개 좀 해주세요 M, 아, 네. MYMUSIC 까지 얘기할게요 다 읽어봐 오케이 그 다음에 41번 NATURAL 언더바. 아 축하드립니다. 아, 잘한다. 아, 형이 그 전용기 하나씩 드린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준서 한번 해볼까요? 예. 저는 번호 말했어요. 33번. 33번. 예. 계속 세야 되네요. 자, 1, 3, 4, 12, 22, 20, 32. 거기까지. 32. 33? 아, 그러니까 33. 33. 그러니까. 예? 어, 자, 그냥 이거서 네. 41, 40, 39, 39, 39, 39, 39, 39, 39, 39, 32, 32, 아, 30, 33. 오케이. 33.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예. 그거를 하신 분들은 안 보시고 계신 것 같아. 방송. 아, 그래요? 그래? 어, 혹시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 팔팔 되죠? 예, 혹시 모르죠. 혹시 몰라요. 예. 그래, 보내드리면 그리고 어. 13번 하겠습니다. 13번. 13번 자 13번 오! 13번 분은 저희 진짜 응원 많이 해주신 분이에요 아 정말요? 네 아실걸요? 아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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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 아, 알죠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다 읽을까요? 네 LUV 땡 HEWHALSES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보고 계시네. 어 IIAM 땡 LISSELR 님. 감사합니다. 13. 감사드립니다. 근데 준서 같은 경우에는 준서 사진만 좀 보내 드려도 선물이에요. 준서 하도 SNS를 안 해 가지고. 자, 그리고 한겸이 저는 일단 제 1차 때 제 조에서 제가 3번이었기 때문에 일단 3번 뽑고요. 오케이. 그리고 안 해줄 거. 어? 안 해줄 거라고? 두구두구두 안 해줄 거. 아 그래? 그럼 저는 7번 하겠습니다. 7번. 오케이. 3번이랑 7번. 37. 준서 형이 17회, 17회 이랬는데 자, 3번 아, 네, 3번 4 밑에 짝대기 1 등등 등등 오케이, 감사드립니다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어디 있어요? 7번 7번 예스! 밑에 작은 짝대기 언더바 작은 짝대기 실버 거시기 오케이 슈퍼춥스 축하드립니다 아유 저 좋은 거 보내드린 거예요 아 그래요? 슈퍼춥스 좋은 건가요? 아, 세컨달콤 축하드립니다 아니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자 저는 좀 중간 중후반 때 번호가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저는 붙여서
20일 22 가겠습니다. 오. 20일 22. 자, 20일 20. 21. 15, 17, 18, 19, 20, 21. 22일 4 말 4MA 등등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T88MMY님 아 왜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지금 적어주셨나요? 네. 오케이. 번호 적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저, 저희가 예? 아 기운이 물이요? 아 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추첨을 해봤는데 어, 감사합니다. 생각은 많았는데 정리가 좀 안 돼서 조금 혼란스러웠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첨기 있대요 인터넷에. 아 예. 추첨기야. 공기를 네. 돌아. 네. 그러네요. 저희는 아날로그로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예, 축하드리고 너무 축하드리고 저희가 이제 좋은 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선물은 다 통일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각자의 개성을 담아서. 각자의 개성을 담아서 공유하지 않고 서로 예. 독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좋아요. 이제 저희 정말 중요한 대화 주제가 있죠. 계속 미뤄왔던. 볼까요? 팬덤명. 그렇죠. 아 그렇죠. 저희 이제 팬분들 좀 부를 수 있는 애칭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좀 정하고 싶은데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원래 뿌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다른 팬덤명이 있으시다고 해서 저희가 좀 다른 길을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추천을 좀 받아보고 저희가 좀 네. 같이 회의를 네. 해볼까요? 같이 좋아요. 정하는 게 좋잖아요. 좋아요. 네. 어떤 이름이 좀 있을지 정해볼까요, 여러분? 뭐 환경 씨는 생각하는 게 있나요? 저요? 저 간지나는 거 해달라고요. 플랑크톤 생각하는 플랑크톤. 플랑크톤. 간지나나요? 크릴 새우. 크릴 새우. 바다? 수산시장 같은. 뭐 바다. 맞네. 바다 괜찮다. 바다 부자 뿌메이트. 바다님들. 뿌메이트. 뿌메이트 뭐야? 뿌메이트 이제. 아 뿌메이트. 룸메이트 같은 느낌. 아 뿌메이트. 부자 뿡. 뿡 여러분들 감당 되십니까? 뿡. 뿡. 리역. 리역. 꽃게. 꽃게 이거 뭐 다 나오네요. 해산물 다 나오네. 해산물로 하실래요? 해산물? 플랑크톤 아, 있다네요. 플랑크톤 있대요. 아, 수산시장. 수산시장. 안녕하세요 수산시장 여러분. 뭘로 할까요? 후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웨이브. 뿡. 웨이브. 뭘로 할까? 웨이브님들. 웨이브는 이제 있을 것 같은데. 웨이브 없을라나? 웨이브 한번. 이게 뭔가 저희가 정했다가 있어버리면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미리 잘 알아보고 해요. 이제 좀 이상한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한 거야? 누가 안 한 거. 안 할, 누가 봐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하지 않고 또 저희가 또 여기서 이제 말을 했다가 땅땅 했다가 방송 껐는데 또 문제 생기면 이제 다시 조율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웨이브는 되게 찬성이 많으시네요. 웨이브 무조건 있지 않을까요? 한번 서치를 해볼까요? 팬덤명을 어떻게 서치할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냥 쳐보면 되는 거 노량진 건가요? 좋은데요? 노량진 좋죠. 노량진. 더웨일즈 의견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뭐 플랑크톤이랑 크릴 새우 나왔고 준성이 아니 그, 아니 저는 웨이브 좋은 거 같아요. 더웨이브. 웨이브. 고래밥 어때요? 고래밥. 고래밥. 아 근데 고래밥은 고래밥 귀여운데? 귀엽긴 한데 우리가 뭐 네? 고래밥이라고 부르기? 뭐 그래요? 약간 CF를 노리는 거죠. 아 그런가? 네. CF를 그럼 우리 팬분들이 찍게 돼. 그렇죠. 저희는 아무것도 못 찍는다. 고래고래 어때요? 고래고래? 네. 고래고래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치. 찾을 수가 없어. 어디서 찾아. 더 웨이브가 진짜 좋나 본데요? 더 웨이브? 더 웨이브. 웨이브도 맞네. 웨이브 괜찮은 것 같은데. 더 웨이브라고 웨이브는 무조건 있을 것 같아요. 더 웨이브?
더 웨이브? 웨이브가 제일 좋다고 그러면 다들 웨비도 나왔다. 웨비? 웨비? 웨비. 아 웨비 수웨이? 엄청 수웨기 수웨기? 그 수웨기님들 발음 이상한데 준섭 밥 먹을 시간 나무위키 나무위키 한번 찾아보래. 준섭 밥 먹고 왔어요. 더 웨이브가 약간 더 웨일즈랑 어감도 비슷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나무위키 팬덤 뭐하는 거 있대? 아예 나무위키 웨비 좋다는데요. 웨비 웨이브 있대요. 웨비로 갈까요? 웨비가 뭔 뜻이야? 웨이브 줄인 거. 어 웨비 웨이비? 더 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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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웨비 웨비 어때요? 웨비 진짜 없을 것 같다. 웹이 좋은데? 웹이 어때요 여러분? 웹이? 더 웹이로 가는 게 낫나? 웹이? 초... 야 죄송합니다. 초음파 웨이브 있대. 웹이 어때요? 웨이브 아 웨이브 웹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어떻게 가나다라 말하는 웹이 웹이는 발음을 조심해야 할 듯. 다 다르게 웹이 좋은데요? 아 앱이 이렇게 될까봐 웹이는 없어. 진짜 예뻐야. 근데 이게 있는 목록이 있는데 그럼 좀 참고해보자. 진짜 많아서 뭐가 있는 거 웹이는 없을 것 같아. 지금 언론이 웹이가 압도적인데. 외지가 압도적. 음파 음파 웨이브 띄어가지고 웹이 이렇게 하는 거. 와 와베 아닌가요? 와 그건 그런데 웹이랑 웹이 네. 정직하게 발음하는 거지. 웨비 더 웨이브하고 애칭을 웨비로 해요. 웨이브가 있다고 해서 웨이비. 근데 웨이비 이제 그 회사가 있잖아. 웨이 진짜요? 웨이비 콜드 회사가. 아... 웨비 웨비 웨비야 웨비 에비 에비야 웹이 어때요? 웹이 웹이? 웹이 어때요? 웹이 괜찮은 것 같아. 웹이 좋은 것 같아. 그럼 WAVE? 그럼 웹 웹. 네 그걸 이렇게 그러니까 그 한국말로 웹이 하면 진짜 웹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웹이? 웹이가 되는 건가 이렇게? 와빈데 이거 웨이비는 슈퍼 슈퍼 그룹이 웨이비랑 아 그래요? 아 웨이비 웨이비 웨비 웨비 그냥 한글말로 웨비 웨 비 감자밭 감자 감자 아니면은 그건 예. 그때 잠깐 나왔었던 거 웰럽 웰럽? 웰럽 웨비 웰럽으로 할래? 웰럽? 고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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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고래단? 아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어떻게 저희가 선택장애여서 헤르츠? 헤르츠 음파 음파? 난 음파도 괜찮다 생각해. 음파? 웰럽 웰럽 한국어로 파도 파도 무조건 있지 않을까요? 파도 헤르츠 헤르츠 파도도 괜찮은데 아 별로 할까 두구두구두구 이제 이쯤 되면 저희가 정하면 돼요. 그러네요. 예. 후보는 많이 나왔어요. 헤르츠 괜찮은 것 같아. 헤르츠? 헤르츠 없어요? 이게 근데 검색 이게 목록이... 여러분 헤르츠 없나요? 여러분 찾아주실 수 있나요? 헤르츠 목록이 쫙 있는데 헤르츠 어때요? 저는 좋아하는 좋아요. 없다면 없다면 고래라는 팬덤이 있다. 아 진짜? 어. 헤르츠 없어요?
헤르츠 없어요? 아 근데 여러분 너무 멋있는데 헤르츠는. 아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약간 그게 약간 용기가 필요했으면 좋겠어. 아 헤르츠는 약간 부담 없이 말할 수 있어. 그렇지 있을까? 헤르츠는 뭐 이제 아 저희 헤르츠예요. 별 그게 없잖아. 저희 고래밥이에요. 뭐 저희 뿌짜예요.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뭔가 아니 말하기 불편한 팬덤명이면 어떡해. 약간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느낌? 아니 왜 도대체 왜 그런. 나도 멋있고 싶어. 아니 그래 야, 우리는 더 웨일즈 해놓고 우리는 우리 최상의 우리는 멋있게 해야지. 우리 최상의 포식자 해놓고 우리는 멋있게 해야지. 팬분들을 그냥 근데 팬분들 이제 올해 밥을 제가 독단적으로 진행한 게 있는데 여러분 이제 길거리에서 저희를 알아보신다면 이제 저희 팬분들은 이렇게 인사를 하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저희 팬 이제 응원하는 법. 그러니까 이게 함성이 안 되는 거 알아요 여러분? 이제 함성이 안 돼요 콘서트에서. 알아요? 함성이 안 된대요. 그래? 우리 콘서트에서 함성이 안 돼요. 그래서 박수만으로 더 웨일즈 팬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게 다 박자가 맞을 수가 없잖아. 그치. 멀리서 봐도 우리 팬인 걸 알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고안을 했는데 이제 우리는 음악을 하고 MTL도 듣고 많이 익숙하죠. 자 메트로놈 박수법이라고. 이게 뭐야. 팬분들이 이걸 해주실 것 같아. 진짜로? 어제 아쿠테스트에서 진짜로? 아, 해주실 진짜로? 거죠 여러분? 형 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거? 아 그치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그리고 공연하는 도중에는 이러고 있으십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차라리 파도 타기를 이렇게. 여러분 저는 믿고 있어요. 네. 자 정말... 안무 알려드릴게요. 자 다 따라해볼까요? 처음 들으시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하고 저희가 그랬나요 이러시는데? 동의한 적 없대. 처음 들으신 거 아니야? 전 믿어요 여러분. 네. 아니 왜 이렇게 팬분들을 이렇게.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팬덤명 좋아요 어떻게 할래요? 그래서 후보를 정합시다. 웰럽 헤르츠 웰럽은 뺐어. 웹이 웰럽 뺐고 오케이 웹이 웹이 맞았어? 웹이 맞아. 아 웹이 헤르츠 파도 파도는 파도가 있을라나. 그리고 파도라고 검색했을 때 파도 이길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 헤르츠도 많은데? 아, 그렇긴 하나. 근데 그럴 바엔 난 헤르츠가 나을 것 같아. 그런가? 하인리 루돌프 헤르츠를. 어, 헤르츠라는 댄서분이 있으신데. 댄서. 근데 어쩔 수 없어. 헤르츠랑 웨비가 제일 인상에 남아요. 헤르츠랑 뭐라고요? 웨비. 헤르츠 웨비. 헤르츠 좋아요 하시는데? 헤르츠 하실래요? 헤르츠? 저도 좋아해요. 헤르츠 좋은데요? 헤르츠 좋아요? 네. 형 괜찮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헤르츠 가나요? 어때요 헤르츠? 간지 뭐. 고래밥에 미련을 못 버리신 분이 계시네요. 고래밥 정말 그래 봐. 진짜 근데 신중에 제가 각자 좀 아, 애매한데 싶으신 분 있으면 바로 말해주세요. 신중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 나는 다 좋아. 나 헤르츠 멋있는 거 같아. 헤르츠 투표를 나 투표. 그러니까. 그럼 완전 다른 분위기로 두 개 해볼까요? 뭐 헤르츠 뭐 약간 멋있는 느낌. 하고 붙자. 붙자. 붓자? 붓자는 고래봐? 내가 그거 허락 안 해줄 거야. 아 그래? 붓자는 형 개인의 상대권이기 때문에 상대권이지. 고래밥을 포기 못. 아, 그러면 고래밥이랑 헤르츠랑 하면 되겠네. 헤르츠랑? 고래밥 헤르츠. 고래밥 헤르츠 갈까요? 아 너무 다른데? 좋습니다. 아 준서는 진짜 괜찮아요? 고래밥? 아 근데 제가 고래밥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 그래 오케이 그래. 오케이. 그러면 고래밥이랑 헤르츠 배틀 갈게요 여러분. 괜찮은 거 맞죠? 행님들 아니었네요. 행님들. 어, 그렇게 하면... 해서. 제
그쵵 후짜 저희도 멋있고 싶습니다. 아 저게 왜 이렇게 웃기지나? 후짜 저희도 멋있고 싶습니다. 너무 웃겨. 아니 형 우리 멋있게 버스 정류장에 붙여주셨는데 팬분들 근데 나는 좀 용기가 있으셨으면 좋겠어. 아니 왜? 우리를 응원할 때 우리도 용기 내서 이제 뭔가를 하겠지. 뭘 해요? 서로가 이제 용기를 내는 길거리 딱 만나. 항상 해봐. 야, 어? 흥현님 팬이에요. 이것보다 누군가 멀리서 이러고 오는 거지. 누군가 이렇게 와. 등 뒤를 툭툭 쳐. 뒤에서 누가 이러고 있어. 아 나는 뭐가 반가워? 어? 뭐가 반가워? 아 나 이게 딱 이러고 계시면 놀랄 것 같아. 이게 아니 근데 이제 팬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했어. 근데 아니야. 그게 나는 키포인트인 거지. 뭔 줄 알았는데 닮은 사람이 닮은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해? 어 그게 멋있을 것 같은데. 그 두 개로 하자. 진짜 우리 고래밥과 고래밥과 그러면 헤르츠. 헤르츠 아. 중에 하나. 고래밥. 난 왠지 고래밥이 될 것 같다. 진짜요? 저 카르츠가 근데 뭐 더 웨일즈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이제 그 음파. 근데 그럼 음파는 조금 더. 아니 이게 여기서 또 전문적인 그 그거 아. 하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그냥 멋있으니까. 아. 우리도 더 웨일즈 별뜻 없이 약간 이제 나는 그래서 그 역관성이 딱 보이는 게 고래밥인 것 같긴 해서. 아니 뭐 이제는 맡겨져 맡겨. 그치 맡겨 맡겨. 네. 저희 둘 다 괜찮잖아요. 아까 그거 얘기하셨는데 그 약간 음파? 음파. 어, 그래서 헤르츠가 나온 거. 아. 저 이거 좀 써도 되나요? 예. 근데 뭐 작동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합시다. 투표를 네, 투표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진짜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오케이. 아, 근데 아, 그래요? 법적으로군요. 동무기득권 등록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 그래요? 아, 그러네. 아. 그러면은 뭐가? 아, 고래밥이 아. 어, 음파로 음파랑 헤르츠. 음파는 귀여운데요. 음파. 상표권이 등록돼 있으면 안 된다고요? 헤르츠가 없을 리가 없는데. 아, 그렇지. 그래서 맨날 방송에서 너튜브 이러잖아. 그러면 그런데 조금 변형을 하면 되나? 웨일즈 밥 이렇게 해야 돼. 후. 방송에서 그렇게 말을 못하는구나. 그러면은 약간 변형을 볼까? 아니면 다른 걸 찾아볼까? 웹이는 웹이는 없을 거 아니야. 그치. 음파도 괜찮아. 음파는 음파 음파 형 음파 음파 에펙스는 아니야? 음파 구자를 포기하라는데? 구자? 구자는 안 되는데? 구자는 그 내가 이 구자를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자. 아, 진짜 어렵네요, 이거. 어렵네. 각 지금 팀 팬덤명 아시나요? 우리가 더 웨일즈인데. 우리가. 각자 지금 저희 슈퍼팬들 팀들 팬덤명 아세요? 예, 카디언즈. 카디언즈. 크레딧. 크레딧. 크레딧? 크레딧. 시네마. 시네마의 크레딧? 어, 크랙샷이 아니고. 예, 아, 크래커스. 아, 크래커스, 그리고? 그리고... 코코는 아직 없어. 정확히, 우리가 정확히 모르겠어. 민지 누나는? 어, 거기 있었는데, 까먹었다. 픽시야. 픽시. 아, 픽시, 맞아, 픽시. 맞아, 맞아. 아. 어, 근데 픽시 있었는데, 아까. 그래요? 그 나무 위키 괜찮나? 픽시라는 픽시가 이제 그... 등록된 거 아니야, 벌써? 어, 아니야, 벌써?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다른 팀은 다 멋있는데 점점점. 그러니까 막 카디언즈. 우리는 헤르츠로 보자 하자 하피. 멋있잖아. 크레딧 크래커스 카디언즈 더 웨일즈 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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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행님으로 해 행님. 내가 맨날 행님을 한단 말이야. 행님들 그만 좀 하세요. 행님들. 뭐 하지? 고래밥 행님 안 되나? 행님들 해 행님. 멋있는 거?
돌에 빡빡. 어렵다. 음파 헬리체 둘 중에 하나 하자. 상표권 얘기하니까 머리가 아파졌어. 헬리체도 헬리체가 뭐가 있어요? 근데 헬리체는 그냥 너무 많이 쓰여. 명사전 단어잖아 그거. 고래밥도 단어 아니야? 고래밥은 이제 샴푸지. 어 그걸 그 이름으로 파는 식품이잖아. 제품이었으니까. 헤르츠 괜찮나? 헤르츠 사전에도 있을걸? 있지. 오케이. 헤르츠 괜찮아. 헤르츠 갈까요? 헤르츠는 그냥 단위래. 그러니까. 샥스핀. 단위지. 샥스핀. 샥스핀? 샥스핀. 안녕하세요 여러분. 샥스핀 여러분. 저희 도가야즈 신곡이 나왔어요. 샥스핀 여러분. 되게 비싼. 그리고 샥스핀 먹방을 하는 거지. 돈 많이 벌어야겠네. 샥스핀. 왜? 도가야즈는 헤르츠랑 뭔가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약간 생각을 해야 되긴 해. 헤르츠. 그러니까 딱 보면 지금 카디언즈 뭐. 픽시 막 이런 거 좋은 거 같아. 약간 이름이랑 명반이 빡 명반. 있는 거. 어. 왜요? 뭐요? 왜요? 왜요? 더 왜요? 아 뭐하냐 진짜. 왜 그래요? 왜? 왜? 왜 이렇게 극단적이? 왜 이렇게 극단적이에요? 좋은데? 올해들 언어가 헤르츠라고 하셨다고. 오, 진짜. 오, 그러면 그냥 이름 없는 팬으로 나오고 있지. 그냥 하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더 왜 그래요? 왜? 아 진짜 어렵다. 근데 우리가 진짜 이거 진짜 많이 생각했잖아. 그치. 아 근데 상표권 생각도 못했다. 그거 안 돼. 그럼 될 리가 없지. 헤르츠 할까요 그냥? 좋아요. 문제가 안 된다면. 아니면은 네. 그 의성어를 만들어도 돼. 저희가요? 그러니까 막 그런 이자 같은 의성어. 고래가 무슨 뜻? 어. 아, 초음파, 초음파 나왔다. 아, 아,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아, 정해서 공지를 드릴 걸 그랬나 봐요. 어렵네. 아, 근데 그럼 우리가 정해서 이렇게 했으면. 뭔가 걸렸을 것 같아. 아, 뭔가 문제가? 뭔가 있었을 것 같아. 여보세요? 네? 아, 차요? 아, 네, 알겠습니다. 차 한번 빼고 올게. 오케이, 오케이. 다녀오십시오. 이것만 줘요? 네? 헤르츠 어때요? 헤르츠 할까요, 그냥? 헤르츠 좋아요. 헤르츠? 어프? 어프? 어프님. 응? 안 돼. 음판 더 어때요? 음판. 음판. 고래단. 고래단. 음판. 고래단도 나쁘지 않다. 고래단? 고래단 없나요? 그 뭐 검색이 너무 어려워. 상현아 슬리퍼 주셔도 돼? 예. 고래가 있다 했잖아. 괜찮아. 고래단. 근데 고래 우리만큼 고래가 있나 또? 팬덤명이 고래. 고래단 괜찮네. 고래단 로켓단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멤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 네 개씩 정해서 인스타 투표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면